예,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만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에 따라서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 캠페인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연결돼 있는데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2050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게 아리백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직거래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리백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우선 처음에 영국에 있는 아리백 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지고 전 세계 한 280개 그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올해 초에 SK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현상입니다. 이 직거래 필요성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배경이 탄소 중립 추세에서 찾아야 될까요? 시행하게 된 이유는 아리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사실은 수출이 거의 70%,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안 쓰면은 자기 국경을 못 넘어온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법에 발의된 질문하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라는 게 이제 제3자 PPA라고 이제 PPA는 전력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3자끼리 이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기사업법에 이번에 이제 국회 발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해서 자기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건 등에서 지금 아직 확산은 그렇게 급히 되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 거래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3자 PPA는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기를 쓰려면은 그 발전 사업자가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전력거래소하고 한전이 요금을 매겨서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지만 재생에너지만큼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직접 단가를 매겨서 사겠다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틀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제도인데 물론 중간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가 그 양에 대해서는 전기를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거하고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3자 PPA가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3자 PPA가 이제 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서 하위 공고가 나야 자세한 거래 참여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과 또 다른 독과점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은 이제 단지 지금 이제 초기에 확산하기 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은 거를 어떻게 해지를 하는 수단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초기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물론 그 수출 기업들,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일의 뭐 그 BMW사라든지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야 니네 제품들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냐,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 그 인증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벌써 국내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높은 가격을 썼을 때
제품 가격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한 부담을 안고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무역 장벽을 높이면은 이제 국내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탄소 중립이 지금 발표돼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가 지금 비중이 우리나라가 한6.9% 정도 됩니다. 6.9%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10% 20% 증가되면은 그 비용이 반드시 다운될 겁니다. 국내도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싸지는 시점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아리백을 자가가 자신이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제3자 PPA를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경제 형태의 틀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직거래 시행 석달 앞두고 제도 의미 영향 살펴봤고요.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